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죠. 4대강 사업 논란. 그런데요, 이번에는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재호 의원, 전 환경부 장관, 전 건교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가 담합 문제, 건설사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전 정권 핵심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분의 입장 궁금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자로 이번 고발 대상에도 포함된 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인하대학교 신명필 교수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목소리 듣는 게 저는 처음이네요. 예, 한 2, 3년 전에 한번 인터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송 인터뷰 요청을 거의 안 하셨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예, 이번은 이제 국정감사에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과 오해가 하루 좀 빨리 종식이 되고, 또한 이제 좀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이번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 대책 위에서 신본부장님 포함해서 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가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는 이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미래, 다음 세대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이 미래를 위한,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그런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지금 뭐 녹조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녹조 수질악화, 뭐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현상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수질 악화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1, 2년 만에 금방 우리가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좀 장기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켜보면 이런 녹조라떼 현상 같은 거 없어지나요? 물론 이제 녹조라떼도 지금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질 경우만 해도 BOD 등 수질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COD에서는 개선된 점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지난 이제 우리 금년 여름 폭염이라든지 또 강우량 저하에 따른 녹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수질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몇 년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런데 독성 물질까지 나오는데 그냥 이걸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환경 지표라든지 이런 1, 2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게 아마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진하신 분으로서는 그런 답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4대강 범대위 측의 고발 배경을 보면 22조 원이라는 예산을 하천 정비라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 대우나 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에 불법 지출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4대강 현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 4대강 현장에 가보면 간문도 없고 터미널도 없습니다. 더욱이 교량에 배가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강과 낙동강에도 대우나 그 당시 계획을 보면 한 130여 개의 교량에 한 30개 넘는 교량을 모두 개축하고 고치고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의 결론을 보면 총 결론을 보면 4대강 사업은 대우나 사업을 염두에 둔 거다. 뭐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이 돼서 완성은 안 됐을지 몰라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서 예산도 상당히 허비했다라는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두에 뒀다는 말이 모호합니다만은 저희들 결코 이 4대강 사업은 대우나를 갖다 염두에 둔다든지 장대를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염두에 둔 적이 전혀 없다. 예. 그다음에 이번 국감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그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4대강은 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수치수 환경을 이용하도록 목적에 맞게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게 나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사원이 이미 내놓은 총결론을 보면 대우나 사업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설명회, 공청회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부족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께도 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염두에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근거로 든 걸 보니까요. 예. 원래는 대우나 사업하려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서 대통령이 대우나 포기 선언을 하죠. 그렇죠. 대통령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예. 포기 선언을 하죠. 그런데 포기 선언을 한 후에도 국토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우나 재추진 가능성을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2009년 6월에 4대강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예. 이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준설량, 최소 수심, 보설치 규모 등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확대하는 걸로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예. 수많은 회의하고 또 각종 보고회, 뭐 평가회, 뭐 심지어 자문회의까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서류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서류에 이제 가능하면 충분하게 이 앞으로 미래에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가뭄과 홍수에 있으니까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 거지. 그 많은 서류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이게 운하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서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한 서류가 대통령실로부터 온 대우나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라는 문건이면은 이게 그 가치가 다르지 않은가요? 대우나 추진 가능성이라기보다도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언젠가 10년, 20년 뒤에는 이 하천에도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하도 주운도 검토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같이 검토해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지. 아, 그 말씀. 예. 예를 수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수심만 예. 해도 이 낙동강의 하류 쪽으로 가면 이미 깊은 곳은 한 20m가 넘습니다. 예. 그런 구간이.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에서 수심을 6m로 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운하고 같은 걸 운하고 같다 이래 하는데 수심 6m 구간도 전체 하천에서 한 26%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아까 염두에 전혀 안 두셨다고 그랬는데 20, 30년 후를 염두에 두시긴 한 거네요.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었다고는 할 수 없지. 하천이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수 예방이라든지 예? 물을 확보해서 공급한다든지 또 배가 다니는 것도 주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어허. 우리나라는 이제 하물선 이런 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장래 언젠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본 4대강 사업에서는 운하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셨으면 예. 그럼 20, 30년 후에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걸 수정을 하는 거면 그것도 국민들께 알리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동의를 구하는.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지. 우리가 그 4대강 사업하면서 운하에 대해서 직접 대비를 하고 검토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의 기능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운하라기보다 주운이죠. 일단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검토는 해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였는데요. 저는 감사원은 감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몇 차례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예. 세 차례 발표를 했는데 내용들이 달라졌고 지난 1월 달에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 뭐 총체적 부실을 운운했고요. 예. 이번에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염두에 둔 내용은 전혀 없죠. 우리가 뭐 현장에 가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세 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됐다면 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문제 없다는 게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특히 운하다 했는데 현재 가서 보면은 예. 이게 운하다 아니다 하는 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전문가 한 100명을 우리 4대강 현장에 불러 모아서 이분들한테 이게 운하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100% 거의 이거는 운하가 아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책임론 거론하면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 사법 처리까지 검토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호 의원은 이 저 발언이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정치적인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 4대강 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어야지 이 정치적인 면에서 논란한다는 게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감사원이 뭐 때문에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이 4대강 사업이랑 물 문제를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깊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현 정부가 어떤 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세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그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대강 추진본부 신명필 본부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4대강이 옳았느냐 그르냐라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20분짜리 토론으로는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여쭙기로 하고 예. 입장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 소환이 있을 텐데 조사에는 뭐 응하시는 거죠? 당연히 응해야죠. 예. 조사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혹시 하십니까? 저희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저는 이 하천을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천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비하고 복원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안날에 대비했다 이거죠. 지금 이상기후로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앞에서 설명하셨던 그 부분에서 예, 필요하다는 거. 그게 대비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 초기에 어떤 대우나 공약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맞물려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 공로자 1,152명에게 훈장 수여했거든요. 예.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장 받으셨죠, 본부장님도? 저도 물론 훈장을 받았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 적절하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겠죠. 혹시 반납할 생각 있으세요? 글쎄, 그거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오랜 기간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납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좀 기다려 봐라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질문거리가 좀 더 있는데 예.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한 번 더 본부장님 출연해주실 수 있지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 신명필 교수였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 여신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문의 101 10만 고객이 선택한 정관장 화해락 퀸 벌써 많은 분들이 화해락 퀸으로 관리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정말 달라지죠? 6년근 홍삼과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 정관장 화해락 퀸 갱년기 이젠 화해락 퀸에 맡기세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청취자 5418님, 4대강 사업 핵심은 돈 아닌가요? 대운하든 4대강이든 돈잔치 한 거 아니냐? 건설사들을 위한 돈잔치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해 주신 분 계시고요. 2017님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쉽게 말해서 가장 기본 옵션 차량을 출고해놓고 외부에서 옵션 장착한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저 정비하는 사업이다 해놓고 점점 대운하러 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반면에 대우나 사업, 4대강 사업에서 잘된 것 있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여러 문자 샵 1212 열어놓고요. 오늘 3부에서는 최세영 사건 기억하시죠? 최세영 사건의 피해자 어머님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